오윤선 교수는 어떤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을까요? 특히 좀 기억에 나는 것은 청주 여중생 성폭행 사건이라고 해서 의붓 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또 그 아이의 친구까지 성폭행을 당해서 두 아이가 모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그 불행한 사건이 있었죠. 가해자인 자기 의붓 아버지와 지속적으로 같이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 우리 그 사회의 책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계부 최 씨와 단둘이 살던 아름이. 아름이는 아빠가 집을 비우자 미소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빠가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걔네 아빠가 편의점에 가서 술 사왔어요. 그리고 막 오징어랑 소주랑 양주랑 먹어서 한 두 잔 먹었거든요. 근데 그 뒤로 기억 안 나고. 그가 건넨 술에 취한 미소는 아름이의 방에서 잠들었습니다. 그날 밤 최 씨는 미소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저질렀습니다. 아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뭐야 이게? 아, 딸 친구잖아. 이게 말이 됩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 세부를 피해를 당했어요. 한번 들어갔다가 이렇게 더들다가 나갔다가 한번 또 성범죄 저지르고 또 세부를. 더 충격적인 것은 최 씨의 의붓딸 아름이에게도 잔혹한 성폭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름이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3-4개월 정도 전에 한번 그랬었다고 말했다. 어떻게 당했는지 물어보니까 얼굴에 파스를 붙이고 팔이랑 다리를 밧줄로 묶고 당했다. 아름이는 미소가 알려준 정신과에서 상담을 받기도 했습니다. 2개월 전에 아버지가 성폭행을 했어요. 작년 말쯤에는 내가 이불을 차고 자는데 화장실 옆에 내 방이 있는데 내 배와 가슴을 만졌다. 아이들은 계속해서 도움을 요청했지만 최 씨에 대한 영장은 발부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진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2주 전 아름이는 친모와 함께 해바라기 센터를 찾았습니다. 아빠의 성폭행을 알리려고 했던 아름이. 그런데 이야기를 듣던 친모 박 씨는 갑자기 아름이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밖에는 최 씨가 기다리고 있었고 아름이는 그대로 최 씨와 함께 생활해야 했습니다. 사건 초기에 물어본 거예요. 너 분리 원하니? 아니요. 저 원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한테는 이중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가해자이기도 하지만 보호자란 말이에요. 너 보호자로부터 너 독립하고 싶어? 11살, 12살, 13살, 14살한테 묻는 거야. 잔인하지 않아요? 묻는 거 자체가 잔인한 거예요. 15살 아이들이 감당하기엔 너무나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미소와 아름이는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죽고 난 후에도 최 씨에게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은 전혀 볼 수 없었습니다. 자기는 문제였다. 차라리 내 발기 유부를 향해서 내가 지금 발기가 되면 날 죽여달라. 30분 동안 그 얘기만 떠들고 있었던 거예요.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최 씨는 이미 세상을 떠난 아이에게 물어보라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지난 6월 국회에서는 아동학대처벌법에 아동과 가해자의 분리조치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그리고 최 씨의 2심 재판도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결 내렸던 아름이에 대한 성폭행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1심보다 형량을 5년 더해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다시 만난 미소의 부모님은 재판 중 판사의 말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어주었다고 합니다. 판결을 읽으시다가 말이 끊기시고 울먹이시고 그래서 좀 두 아이의 억울함을 직접
읽어주시면서 표현을 해서 무기징은 아니지만 두 아이의 억울함을 재판장님이 읽어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최 씨가 작성한 35장 분량의 반성문과 편지는 미소 부모님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뭐 저희한테 건강 챙기라고 하면서 뭐 나중에 뭐 사과를 하겠다. 뭐 바쁘게 살아라. 그래야 뭐 생각이 덜 날 거다. 그 얘기는 본인이 할 거 아니지. 제가 울고 재판장님이 안타까워도 사실 이로 안 돼요. 사실 다시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근데 저희가 하고 싶었던 얘기 재판장님이 조금 늦었다는 거, 그거는 감사드려요. 이런 사건이 저희 미로 인해서 또 다시 발생 안 했으면 좋겠어요.